자, 거울을 보면서 지금 스마일 하고 있습니다. 어째 다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좀 부자연스럽네요. 예, 요게 지금 일본의 한 예술 학교라고 합니다. 지금 미소 수업을 받는 중입니다. 아, 웃는 법을 수업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 예, 맞아요.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어색한 표정이 눈에 거슬리는가 봐요. 코로나로 3년, 그간 마스크 속으로 굳이 표정을 지으면서 얼굴 근육을 쓸 일이 없었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네. 웃는 방법을 모르겠다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네, 마스크가 필수였던 지난해보다 수강생이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와, 맞네요. 궁금하다. 네.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긴 한데 배우면 방송하는 저희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앵커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이 핵심은 얼굴 근육을 얼마나 잘 쓰느냐 요거에 달려있다고 해요. 수업도 얼굴 요가를 바탕으로 입꼬리와 광대뼈 근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눈은 초승달처럼 휘게, 치아는 8개 정도 보이면 적절하다는 치아 8개? 네, 8개요. 소소한 팁까지 더해서 자연스럽게 웃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연스러운 표정이 비언어적인 표현이잖아요. 승무원도 그렇고 아나운서 준비할 때 이런 수업 받거든요. 근데 비용이 전 궁금합니다.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얼마예요? 그렇죠. 근데 수업비가 1시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 요 정도 선이라고 해요. 꽤 있네요, 그래도. 과정에 따라서 70만 원이 넘는 과정도 있다 그러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가격이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이왕 뭐 돈 주고 시간 들여서 배우는 거니까 다들 제대로 웃는 얼굴 만들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클 보시면 많이 웃으실 수 있습니다, 공짜로. 네.